왜 이게 더 그런 적이 되냐면,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무슨 모습이냐? 무슨 뭐 소리냐? 무슨 냄새냐? 이거 알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또 확인해 놓고 보면, 본래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는. 본래부터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하게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는 거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항상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는 뭐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그렇잖아.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언제든지 있고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생불멸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불생불멸한 거다. 그대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한번 예, 통해 봐야 돼.